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지금 삼척시청 그리고 삼척초등학교 앞입니다. 제가 나온 초등학교이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할머니 집에서 여기 걸어오는 게 엄청 멀게 느껴졌는데 보니까 5분이네. 5분도 안 걸릴걸? 그런 것 같네. 그래서 오랜만에 아침부터 추억여행에 잠시 잠겨봤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침 꼭두 새벽부터 여기 나온 이유는 어저께 갔던 정라진을 넘어가는 그 방법이 있는데 둘레길. 둘레길을 따라 쭉 걸으면 정라진까지 갈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여기는 아마도 삼척 사람만 아는 그런 곳이죠. 맞아. 그럴걸. 그래서 거기를 오늘 한번 아침에 산책 삼아 좀 걷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삼척 시장을 한번 투어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삼척 시장도 이제 관광객분들이 보는 이게 삼척 시장이 있는데 이제 여기 토박이들이 기억하는 삼척 시장과 맛집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일단 초등학교를 통과해서 저쪽 정문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그러자. 가봅시다. 이야, 난 이게 아직도 있을 줄 몰랐다. 슈퍼. 여기 우정문구거든. 그리고 여기 와 덕 원문식 그대로야. 여기서 뭐 사 먹었지? 밭두렁도 먹고 떡볶이도 엄청 먹었고 초콜릿 뭐 잔뜩 먹었어 내가 진짜. 여기 뭐 운동도 하시네. 열어놨다. 응응. 여기 와 삼척초등학교 그대로네. 6학년 6반까지 있네. 이야 이 체육관이 아주 썩어 문드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아주 이렇게 지어놨네. 심지어 여기 체육관 화장실 있지? 거기 푸세식이었어. 거기 안 가고 막 거기 가면 귀신 나온다 그러고 막 그랬었다. 원래 학교에 귀신들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쭉 해서 여기 둘레길 초입으로 한번 가봅시다. 산책로로 가자. 가자. 가보겠습니다. 이따 봬요. 이야 여기가 어디죠? 삼척공설운동장. 삼척공설운동장입니다. 바로 그 둘레길 입구가 바로 저기죠? 맞아 그쪽. 여기서 여기로 쭉 이렇게 저 산 따라 올라가는 거지? 맞아. 여기 따라. 맞아.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이제 바닷가도 나오고 아주 예쁜 둘레길도 나옵니다. 갑시다. 갑시다. 야 여기 이런 길 이름이 생겼네. 오락들이길. 우리가 어제 걸었던 여기 뭐 이사부 사자공원까지 이래 있네. 번개시장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 그렇다. 이걸로 가서 모르겠다. 맨날 그냥 다녔지. 일단 출발해보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산에 가서 길 따라 가면 된다. 맞아. 길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런 거 모른다. 그냥 가자. 여기. 이런 것도 생겼다. 우와. 이런 것도 만들어놨네. 글쎄 말이야. 야, 옛날에 여기 나무를 해치고 왔는데. 계단도 만들어놨네. 좋네, 여기. 삼척 와서 뭐 풍경도 보고 싶고 바다도 보고 싶고 일출도 보고 싶다면 여기 오면 좋아. 1월 1일 새해 일출 보러도 많이들 올라오잖아요. 여기 일출 보기 좋아 여기. 우리도 한번 왔었어 1월 1일에 저기 산 꼭대기. 그런 거 같아. 우리도 열심히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잉. 갑시다. 뿅. 뿅. 와우 좋네. 여기가 전망대네. 전망대 왔다. 잘 보인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 1월 1일에 여기 해보러 오잖아. 여기 딱 좋다니까 해보기. 그래 여기 일출 보기 좋다. 지금 우리가 계속 여길 따라 있지. 저기 끝에 정자 보여? 저까지 갈 거야. 그래.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해 뜨는 것 좀 볼랬더니. 좀 떴다. 누가 안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무튼 쭉 가봅시다. 자. 선명하게 볼 순 없네. 흐려가지고. 오늘 좀 흐렸더라. 어쨌든 일출 시간에 맞춰 온다는데 의의를 줄라 그랬지. 일출한 지 2시간은 지난 것 같아. 많이 지났다.
이것 봐, 여기 다 수국밭이잖아. 아, 이게 수국이네. 응, 이봐. 와, 야, 꽃이 그대로 말랐다. 그러게. 더웠네. 정라진에 넘어왔다. 삼척 시내는 걸어서 어디까지 가능하다 가. 아이고, 오랜만에 오니 좋네. 그제? 우와, 배다, 배. 키를 잡아라. 전기로 돌아가나? 바람에 돌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아, 바람에 돌아가네. 전기는? 내가 선장 같은지 봐봐라. 선장이 키를 막 돌리면 어떡합니까? 아, 자꾸 운전을 해야 돼. 빨리 돌리는 거야. 여기가 그거네, 이사부 공원. 그게 이사부 광장? 응. 어디 쪽으로 내려갈까? 가서 삼척항 구경 한번 해보자. 삼척항? 어. 그래. 여기 뭐 회센터도 있고 뭐가 있나 한번 가봅시다. 어. 앞장서 내려가. 야, 이게 뭐야? 이리 와봐. 허, 감성돔 먹고 싶다. 야, 너무 크다. 근데 이 고기 처음 본다, 이거. 이거 뭐지? 흑돔인가? 저 그냥 유튜브에 본 것 같아. 아, 잡는 거. 흑돔이다. 흑돔? 이마에 혹이 있구나. 야, 이빨 봐. 우와, 우와. 물고기 이빨. 이빨이 뾰족해. 야, 무섭다. 야, 도미도 이빨이 있거든? 아, 그래? 어, 얘는 이빨이 기네. 얘 되게 우리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아? 이거 되게 카메라 욕심 있네. 카메라가 까매가지고 그런가? 아니, 카메라에서 이 모습이 비치는 걸 신기하게 보는 게 아닐까? 글쎄. 에이, 그렇게 하겠어. 얘 봐, 완전 꽂혔어, 카메라에. 이리 와볼까? 봐봐, 봐봐. 아,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대박. 오, 계속 따라온다. 오, 동료를 동료인 줄 알고 따라온다. 어, 그러네. 얘 봐, 눈알이 막 돌아가. 어, 눈알이 돌아간다. 우와, 이빨. 도미 이빨. 어, 도미도 이빨 있어. 흑돔이 카메라에 꽂혔어. 얘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 애완 흑돔. 제발, 아련하게 또 쳐온다. 보여줄게, 네 모습이다. 또 따라와, 이쪽으로. 이리 가면 또 이쪽으로 온다. 어, 눈이 돌아갔어. 어, 돌아온다, 돌아온다. 와, 또 따라오잖아. 아니, 배고프다. 이제 그만 놀려라. 어, 잘했어. 어, 간다. 안녕. 안녕. 폭도 안녕.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이게 한치야? 우와, 한치. 어. 사진 찍어도 돼요. 난 오징어인 줄 알았어. 대왕 오징어. 그래? 이거 뭐야? 아빠 옆에 잠깐 서봐. 아빠 몸통보다 커. 똑같이 생겼다? 생긴 게 오징어하고 똑같네. 대왕 오징어인 줄 알았어. 끝내준다, 여기. 건어물이 쭉 많고, 이제 쪼기가 바로 이제 삼척 항구잖아. 어. 그 항구에 가면 활어회 센터 있어. 어, 거기서 회 뜯어 먹을 수 있잖아. 어, 회 떠가지고, 어. 그 뒤에 가면 식당에 가서 상차림비 내고 아. 싸게 먹을 수 있어. 저기 삼척 항, 저기 활어회 센터 한번 둘러보면서 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보자. 가보자. 뭐 그것도 없이 바로 여기 하양 지붕 바로 옆입니다. 바로 여기야? 응. 어디로 가? 횟집. 저기야. 아, 여기구나. 아, 난 이거 하양 건물 여기 뒤인 줄 알았는데. 어, 야, 바다로 들어가려고? 아, 바다구나. 나 바다로 뛰어들려고 그랬네. 아, 여기 항구 안에 왜 들어가? 바다에 들어갈래 그랬네. 들어가는 건 갈매기다, 갈매기. 갈맥, 갈맥. 횟집들이 쫙 있잖아. 어, 삼척항 하러회 센터. 와, 시작부터 이 맛있는 보거, 보거. 보거, 보거. 보거 쭉 가보자. 보자. 도다리지, 이제. 다리. 감도다리. 야, 이쪽에 수어가 많아졌다, 근데. 어, 근데? 옛날에는 수어는 잘 없었잖아. 맞아. 와, 보거 크다. 와, 맛있다. 쟤는 뭐야? 장치. 어, 장치. 우와, 이것도 뭐야? 이것도 장치. 이게? 응. 우와.
정삼치. 정삼치 반갑다. 진어라님, 진어라님. 큰 혹사예요. 어, 이게 큰 진어다. 이게 동양 진어들이야. 아, 그래? 밀치하고 다르잖아. 생긴 거 비슷한데 밀치보다 훨씬 크다. 요 물이 있는 거, 요게 강도다리. 강도다리.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와, 너무 혹사. 점농어. 왜 농어가 점농어지? 얘는 왜 이렇게 떠 있냐? 안 써붙어? 들어간다. 여기 초장 따로 파네, 상추하고. 여기 뒤에서 안 먹을 사람들, 숙소가 들어갈 사람들은. 아빠 이거 오늘 또 해 먹고 싶어. 해가 최고지. 일주일 내내 해만 먹어도 너무 좋아. 나도 가능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해 먹어도 가능해. 아, 맛있겠다. 내가 뭐 먹어도 있고. 아들은 다 생찰이니까 여기. 아, 네. 아, 이거. 이거 맛있겠다. 이게 저. 닭새우. 닭새우, 오른쪽에. 예, 꽃새우. 꽃새우. 이건 벼슬이 닭처럼 나와있죠. 아, 이거 새우로 진짜 맛있는데. 살이 달지? 저거 꽃새우가 살이 달아. 진짜 맛있는데, 그제? 우리한테 오늘처럼 먹어도 있고, 숨어있고. 뭐, 닭새우하고 저거는 16만원씩 필요해요. 아. 여기 가격은 동일하게 돼 있고, 네. 멍게는 서비스 해드리고. 한번 드셔보세요. 네. 농어, 멸치, 장치, 모든 다 해드리고요. 여기가 그런 거래. 초장집. 세팅비 4,000원. 여기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식당 가서 가보자. 물과 짬이. 안녕. 얘는 반가우네, 맞다. 일로 가야 되는 거. 응. 어, 이거 물어. 아, 얘는 반갑대. 아니, 얘 봐. 이거 개맘은 어떻게 아냐? 야, 얘 봐서 반가워갖고 쫓아온다. 아이고. 안녕. 상차림 해주는 식당이구나. 식당가가 여기 쭉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배를 사서 여와서 세팅비 4,000원. 저번에 배가 너무 고프다. 나도 배고프다 죽겠다. 아, 배고파. 너 죽을 지경은 아니고? 아, 난 죽을 지경. 허리가 접혔어 지금. 배가 많이 고프다. 하지만 오늘의 저녁 메뉴는 또 정해져 있쥬? 저녁 맛있는 거 준비돼 있지? 그럼. 그럼 여기는 이제 한 바퀴 둘러봤으니까 이제 삼척시장 한 바퀴 또 구경하고 집 가서 맛있게 저녁을 먹어보도록 합시다잉. 오케이. 일단 삼척시장으로 고고! 고! 짠! 여기가 삼척중앙시장이죠? 맞아, 중앙시장. 여기 바로 다 시장입니다잉. 어디로 들어가도 돼? 맞아? 여기가 입구가 아니고 왜 가운데 시장이 있어? 아, 그래서 절로 들어가나 저 뒤에서 오나 이 옆에서 오나 다 똑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저희는 한번 이쪽으로 입장을 해보겠다. 어, 여기 주차장도 넓게 만들어졌네. 주차장 30분 무료래. 아, 그래? 뭐 잠깐 뭐 사가지고 오거나 하면은 좋네. 우린 이걸 보는 게 더 어지럽다. 근데 청년물이 새로 생긴 거 같아. 그래? 아, 뭐 그냥 다니니까 우린 원래. 자,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 어, 아빠 여기 유명한 떡집 있는데 떡 살게요? 그 진흥 떡집 있잖아. 아, 그 진흥 떡집? 생각난다 이제. 어, 여기 바로 여기네. 그 기정도 유명하고 절편도 유명하고 저기, 맛있었어. 어, 저기 진흥 떡봉장. 지금 이 시간이면은 아직 떡이 좀 있으려나 모르겠네. 한번 떡 있지. 볼까? 이야, 이거지. 삼척떡은 이거지, 아빠. 그치? 저기 시장 있네. 여기, 와, 이거 맛있겠다. 가래떡 생각 없어요? 이거 얼마 받나? 이거 가래떡 얼마예요? 4,000원. 이거 하나 사서 먹어보자. 어.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아침에. 아침에. 언니한테도 얘기했지. 손님이 사다 아유 나이가 괜찮다는 거. 내가 언니 내려온 절편은 없는가 보다. 없다. 아, 네, 없어요. 다른 건 안 사나? 요거는 5,000원. 요거는 3,000원. 찰떡으로 비싸. 어. 절편 다 파셨대. 아빠 여기 조금만 늦게 오면 떡 다 팔 리가 없어. 어, 맞아. 워낙 맛있어가지고 어, 사람들 지금 잘 사는. 어, 지금 아직 오후 2시? 요쯤 돼가지고 지금 조만큼 남은겨. 아, 어. 그래. 여기 맨날 다 품절. 야, 여기다. 여기가 어, 청년몰이다. 청년몰. 15m 인접.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가 본격적인 시장. 청년몰에 가볼까? 청년물 어디야? 아, 청년물은 여기 그냥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잘 없다. 네일, 손 네일하고 뭐 가죽 공방. 그런 것들이 있네. 아, 양미리 맛있겠다. 이야, 양미리 맛있겠다. 말이 잔뜩 들었네. 감자 넣고 볶으면 진짜 맛있네요. 무 넣고 볶으면 맛있는데. 사람들이 양미리를 잘 모르는 게 이제 주로 구워 먹는 것만 알더라고. 그냥 프라이팬에 기름 누르고. 저 무 깔고 지져 먹으면 맛있어. 야, 미역 많이 나온 거 봐. 야, 미역철이다 요새. 아, 요새 미역철이야? 요새 미역철이야. 이것도 맛있겠다. 멸치들. 여기 요 가게. 야. 맨날 나랑 엄마나 아니면 할머니하고 저 집에서 맨날 심순이가 막 양미리도 사고 미역도 사고 멸치도 사고 이랬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오징어 진미채 있잖아. 나 이거 먹고 싶어 엄마한테 이러잖아. 그럼 아주 막 한움큼 쥐어서 가면서 먹으라고 줘. 그랬어? 어, 그래가지고 내가 저 집에서 그냥 멸치고 진미채고 맨날 갔다가 엄청 얻어 먹으면서 다녔어. 그래? 그 기억이 있어. 어. 그래서 그렇구나. 어, 그래서 굉장히 정감 가는 집이야. 제일 왼쪽 집. 멸치집. 그러고 이제 여기는 시장 요렇게가 끝이고 이제 여기가 또 이제 먹거리 터가 있죠. 아. 여기에 왜 삼척 그 전병, 아, 김치 전병, 부치개, 부치개 쭉 있고. 어. 십몇 년이 지나도 그래도. 근데 요거는 많이 바뀌었지. 아, 맛있겠다. 만두. 여기 떡볶이도 색깔이 부산하고 나? 비슷하네. 어, 부산 떡볶이야. 아, 부산은 어쩐지 떡볶이 색깔이 똑같아. 부산 떡볶이 집입니다. 아니, 딱 보는 순간 이 떡볶이 색깔이 진한 붉은 색깔. 이제 여기 전병 김치. 아, 되게 맛있겠다. 이건 하나 얼마예요? 하나 2,000원, 세 개 5,000원. 전병이에요, 전병. 전병, 예. 메밀 김치. 예. 맛있겠다. 그렇지. 여기 봐, 여기. 아, 여기도. 여기도 다 전병. 그러니까. 고소한 냄새가 나. 냄새 다 배고파. 부치갯집이 많네. 삼척이 메밀전병이 유명해. 어, 맞아요. 여기 오면 꼭 한 번씩 이렇게 먹어야지. 맞아. 어. 여기 보리밥집도 있고. 이야, 냄새가 고소하네. 이 골목 지나오면서 아주 사고 싶었어. 내 말이. 나 그거 엄청난 거 발견했어. 뭐? 땅콩빵. 아, 땅콩빵. 저기 땅콩빵.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게 바로 이거. 엄청 이거다. 많이 먹었지. 어. 오늘 사야 되겠다. 어, 사야지 이거. 내가 살라 그랬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예요? 2,000원, 3,000원. 아, 3,000원 하자. 그래. 3,000원 주세요. 어렸을 때 막 먹어봤어요? 네. 500원, 1,000원 할 때부터 먹었어요. 내가 옛날 가지만데. 아, 그러니까 그대로 계셔서. 네. 이제 많이 늙었지. 아니, 그래도. 아, 얘가 저기 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여기서 사 먹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시장 갈 때마다 땅콩빵 해가지고. 지금 실례지만 손님 몇 살이세요? 저요? 손님 편하게 좀 내보냈어요. 아, 그러니까. 엄마랑. 우리 아들 첫들 안 지내고 옷도 안 꽂는데. 아. 걔가 지금 45이야. 아. 저쪽에 그 네. 거기서 하실 때 내가 네. 먹었던 거. 내가 이거 진짜 추억이라서 안 살 수가 없다. 얘가 이거 먹다 결혼해서 한대. 아. 서울에서 아. 이거 땅콩빵 땅콩빵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 오면 사 먹으려고. 오랜만에 외할머니 집 왔거든. 빨리 돈 내 돈. 여기서 반찬 부쳐줄지 이거 많이 부쳐주는데. 아, 그래요? 엄마가 맨날 그걸 깜빡. 하세요. 엄마 5,000원짜리. 아, 5,000원도 있으시나? 사모님 괜히 들어주시면 할 거야. 나 엄청 이뻐하시는데. 또 뭐? 안녕하세요. 그대로 계셔서 너무 반가워요. 네, 아니, 진짜로. 많이 드셨어요. 아니, 진짜로 제 기억 속엔 그대로예요. 그래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많이 오래 파세요. 네. 네. 또 올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유, 네, 아닙니다. 와, 맛을 맛있다. 봐야지. 당연하지. 나 지금 막 침이 꼴깍꼴깍. 저 봐. 자. 이 맛은 자 아빠. 네, 이거. 짠. 짠. 이 맛이야. 맞아. 아, 맛있다. 이 맛이었어. 맞아. 더 사고 싶네. 그럼 5,000원씩 더 사. 내가 사올게. 그래. 돈 있어? 돈 있어. 더 줘. 아빠, 배치면 안 돼? 바로 가서 밥 먹을 거야? 알고 있다. 더 사러 가겠다. 사장님, 저 5,000원어치만 넣어주세요. 너무 맛있어. 아버지는요? 응, 아빠 저기서 서서 먹고 계세요.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여봐, 5,000원어치는 사야. 또 사왔어? 아줌마가 엄청 많이 주셨어. 그제? 무게가 다르지? 이건 자. 먹어볼까? 아이 참!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데 그만 먹어라. 이건 그대로 굳었다. 가져와. 그만, 그만. 가져와. 이것도 가져와. 뺏어야 돼, 여봐. 저녁 먹을 건데 지금 땅콩빵을 원샷을 하고 있어. 너무 맛있다. 식은 것도 맛있네. 맛있어. 근데 이분 너 잠깐 데우면 더 맛있다잖아. 야, 저기 붕어빵집이 아직도 있네, 저 사이. 아, 저 붕어빵도 저 유명한데. 어. 다섯 개? 2,000원? 어, 다섯 개 2,000원. 싸다. 싸다. 어. 사야지. 다섯 개 2,000원인데? 열 개? 어, 열 개. 싸다, 너무. 힘든데. 사장님, 저 팥 붕어빵 예. 10마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와, 아찔하시네. 어떻게 다섯 마리에 2,000원이야? 어. 보자. 또 먹어? 아우, 이거 안 먹고 못 버리지. 그럼 나도 한 입만 먹어보자. 조금만, 나 지금 이거. 우와, 맛있겠다. 버섯, 버섯. 아, 맛있다. 이 맛이야. 많이 달지도 않고. 2,000원에 다섯 마리가 말이 되나? 그러니까, 요새 세 마리 다 2,000원 하잖아. 와, 여기 진짜 맛있다. 좀 더 사야지. 뭘 더 사? 적당히, 적당히. 야, 여기 완전 추억여행에 젖었다. 아, 저녁 때문에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참. 아빠는 붕어빵도 붕어빵이지만 여기서 저거 와플을 엄청 먹었어, 아빠가. 내가? 그래. 아, 맛있지? 아무튼, 엄청 맛있게, 재밌게 놀았고, 얼른 집으로 가봅시다. 가자. 또 맛있는 거 해서. 마지막 파티를 또 즐겨줘야죠. 삼촌하고 할머니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일단 집에 가서 뵙도록 할게요. 뿅! 이따 봬요. 아, 붕어빵 더 먹고 싶어. 안 돼, 안 돼. 참아, 참아. 가고파 사진관. 이 사진 저 전시에 놨었는데. 내 사진이 아직 있을까? 들어가 보자. 저 있네, 있다. 있네. 아직 있다. 여러분, 이게 접니다. 들어가 보자. 어? 들어가도 돼?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시려고요? 아, 아니, 제 사진이 아직 여기 있어서. 아, 잠깐. 야, 아직도? 내 사진이 아직 여기 있다. 아, 근데 이 못생긴 사진을 왜 아직까지 걸어놓는데? 저 때는 살이 많이 쪘었다. 몇 살 때예요? 저게 몇 살이지? 20살이야. 갓 20살 되자마자. 그 살은 어디로 다 갔냐? 열심히 깎았지. 보시면. 아, 네. 가자. 가볼게.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야, 반갑다, 내 사진. 여기 그때 남자 사장님이 찍어주셨지? 아마? 어, 남자 사장님. 그때 저 남자 사장님이 3년만 걸어놨다. 나, 우리 그대로 준다고 했는데 안 줘. 맞아. 안 주시더라고. 내가 또 그때 사진 달라고 그랬거든. 안 된다 그러지. 아니 집에 뭐 하나 있긴 한데 뭐 저거 달라 했으면 뭐 아니야. 아, 그래. 여기서 내 얼굴 홍보하고 있지 뭐. 맞아. 근데 난지 아무도 모를 거다. 몰라, 몰라. 우와, 오늘 저녁 메뉴 끝내준다? 여러분, 요거는 삼척 진짜 맛집 있거든요. 거기서 주문한 양장피고요. 요거는 또 다른 집에서 주문한 난자완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맛있는 전병 아빠가 동해 가서 오늘 또 사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짬뽕 국물 마카로니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1차 먹고 이제 2차 또 아구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파티 맛있게 잘 먹어봅시다. 오케이, 잘 먹자. 딸 된 사람하고 이거 초보자고 달라. 사실 그 전에 뭐 먼 흙이야 뭐 먼 날이나 뭐 이래 먹지 뭐. 이제 마지막 날이네. 너무 슬프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리 집에 양상추가 맛있더라고. 여기? 심심한데? 아무 잘 먹고 싶은가? 왜 이름은 뭐야? 난자완스. 이건 뭐나 이게 보이는 게? 오징어. 이게? 아, 오징어 대칭. 칠레산 대방오징어. 아, 우리나라 짤거. 이렇게 두꺼울 수가 없잖아. 그걸 얇게 썰어가지고 오늘 몸통 이만한 거 있잖아. 어, 머리 이런 거. 맞아, 맞아. 아, 맞아. 맛있다. 우리나라 잘 안 나잖아요.
그 양장피인데 대왕어징어 다리가 문어다리만 하잖아. 아빠 이건 맛 어때? 응, 똑같은 맛인데? 똑같은 맛이야? 소스는? 중국 음식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너무 맛있다. 가마리도 맛있다. 이거 먹고 아 이것도 주문한 겁니다. 마카로니. 아빠 많이 잡싸요? 뭐냐? 좋아요. 좋아요. 오 겨자 안 되겠다. 써. 뜨다고. 안 맵고. 써가지고 지금 이거는 희석시키고 있는데 계속 써. 하나마다 써도 그냥 입이 다르지 다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얘 한 입만 먹어봐. 겨자 달랐다 이거. 다른 거 한번 먹어보라고. 써. 너무 써. 안 써? 하나도 안 쓴다. 쓰면 가져와. 이건 나단데. 고마워. 네, 근데 겨자가 좀 약간 식초 맛이 강하네. 아니야 식초 맛은 없고 쓰기만 해. 땡큐. 나 이거 처리했나 힘들었어. 쓰기는 좀 쓰다. 쓰다니까. 엄청 써. 많이 먹으니까 쓴 맛이 좀 나네. 봐봐 엄청 쓰다니까. 헹구는 거야 헹구는 거야. 아, 써서.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먹어봐. 맛있다 얘. 아유 이 겨자가 왜 쓴맛이 났어? 그러니까 이, 얘가 쓰다 그래서 난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쓰네. 그래서 헹궜어? 짬뽕 안 먹어. 향 안 넣으면 돼. 그래 뭐 뭔가 뭔가 이렇게 이거 버려야 돼. 내가 치워야 돼. 헹구니까 좋네. 이거만 보면은 그때 니네 아빠 시켜갖고 맛있게 먹으라는데 저거를 다 먹어갖고 코가 빠져서 뭐 물에 띠까가 먹었어 얘를.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잘 됐는데 지금은 잘 아이고 거의 다 저 쇠퇴가 되라고? 옛날에 가 엄청 나빠요. 근데 이 운동장에서 자세 놓고 운동장까지 걸어가서 걸어가갖고 거기서 이제 둘레길 따라서 정라진까지 가서 갑자기 둘 다 힘이 넘쳐가지고 추암에 가자. 그리고 이게 이거 또 다시 거꾸로 갔다 오네? 오늘 걸어갔다 왔어. 오늘 출렁다리 드디어 갔다 왔어. 갔다가 다시 걸어서 돌아서 정라진 와서 삼척항 활어회센터 찍고 장미공원 통과해서 삼척시장 한 바퀴 찍고 이렇게 걸어서 다 온 거야. 진짜 오늘 몇 번 아니야. 그럼 뭐 한 30km, 40km 되겠다. 40km는 안 되고 이야 35,000 뭐 30, 한 5km 되겠다. 그 정도 걸을 때 많아. 저기 태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총 걸은 시간은 6시간 20분 동안 걸었네. 하루 종일 걸었네. 근데 난 아까 마침 잘 됐다. 내 해두고 두 개 좀 알아줘봐. 자기가 몇 킬로 걸었나 그러니까 보내도 돼. 아 그래? 몇 킬로 걷고 지금 하여기가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 나는 그거를 한 줄 모르고 마침 이거 하니까 한번 보면은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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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도 짠! 짠! 맛있다. 싹싹 골라 먹어. 너무 맛있다.